뜻깊은 아마 일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뜨거운 온도를 저는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와 너의 가슴에 다리를 놓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을 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많이 활동하셔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상일 시장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 올려서 예, 어깨 힘 좀 딱 주시도록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틈새가 오늘 출범하는 이웃 사랑을 위한 희망 나눔 추진단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화합하고 또 온화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용의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온도탑이 모자라서 추가로 온도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특례식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진 겨울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회장 서석홍 귀하를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용인 추진단의 영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명예단장 용인시장 이상일, 경기사회복지공동부 회장 이순선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용인상공회소 여성기업인협의회 임갑순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종석 회장님 자리해주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 네,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힘차게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0만원 상당 여성용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한번 행복한!